보험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진실, 연금보험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하지만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요. 날씨가 짙은 안개가 지금 수도권에 지금 많이 뿌옇게 지금 있네요. 안전운전 조심하시고요. 안전운전 하고 또 우리 고객님들 평생 와우. 파트너로서 지켜드리려면 저도 몸 관리 잘하고 또 운전을 잘할 테니까요. 제가 요즘에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성대가 좀 약간 목소리가 좀 많이 신목소리가 나요. 그래서 어저께 또 몇 분이서 말 좀만 하시고 몸 건강 정말 잘 챙기시라고 저한테 이게 뭐 스타벅스 커피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도라지 집이나 보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려요. 네. 자, 제가 이번 시간의 주제는 연금보험 절대 가입하지 말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컨텐츠를 제가 설정을 해봤어요. 제가 1년 반 전인가? 그때 보험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진실, 연금보험 절대 가입하지 마라. 단, 추가납입 하면 몰라도. 저도 연금보험은 솔직히 비추천해요. 예, 추천을 안 한다는 거죠. 왜냐면, 연금보험에 저도 모순이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화폐같이 하라. 제가 지금 현재 보험료를 20만원, 30만원 냈는데 예를 들어 10년 납입이에요. 거의 10년 납입을 많이 하잖아요. 10년 납입을 하면 10년 후에 원금이 2,400인데요. 일단 10년 납입하면 거의 다 10년에서 12년 최저보증 이율로 거의 12년 돼야 원금이 돼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41살인데 제가 10년 납입했으면 51살. 그럼 제가 연금 수령은 60세 때 하고 싶어요. 그러면 9년 이후죠. 10년 납입하고 9년만 거치하고 60세 때 연금 수령이 돼요. 연금 수령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내가 5년이나 10년간 확정해서 받겠다. 확정 지급형. 아니면 난 죽을 때까지 받겠다. 이제 종신형, 뭐 부부형, 그 다음에 뭐 상속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종신형을 많이 하거든요. 종신형 연금 지급은 생명보험만 오로지 지급이 되는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저희처럼 보험사에서 이제 종신형 연금 지급을 하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20만원 원금을 20만원 납입했으면 원금이 10년 후에 2,400만원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거의 나중에 종신형 연금 지급을 받으면 거의 얼마 못 받아요. 정말요. 한 8만에서 10만원 받나? 뭐 그렇게도 못 받을걸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1년 2-3년 만에 거의 2배 이상 인상이 되는데 연금보험은 제가 지금 10년간 납입 끝나고 또 10년간 거치를 한다 했지라도 그 금액이 나중에 1-20년 후에 화폐같이 하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정말 얘기하잖아요. 20년, 30년 전에 짜장면 한 그릇이 500원이었는데 지금은 5,000원, 10배 올랐다. 그런데 그 나중에 원금에 조금 이렇게 받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솔직히 연금보험은 제가 잘 추천을 안 해드립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요. 이제 물가상승률이에요. 일단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원이 미래에 그 10만원 가치가 40만원이다. 그럼 그 40만원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해주는데 개인연금,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은 이제 그렇게 물가상승률 해지를 고려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10만원 냈는데 나중에 2-3년 후에 10만원 받는다 하면은 뭐 이자 조금 붙어서 뭐 종신형으로 해서 12만원 받는다. 그러면은 그때 가치로 5만원, 3만원 밖에 가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연금은 거의 다 추천을 안 해드린 거죠. 개인연금을 추천을 해드린다면 뭐 펀드로 투자되는 변액연금, 아무래도 요즘에 주식시장도 좋고 워낙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변액연금을 추천해주긴 하는데 변액연금도 내가 매월 꼬박꼬박 25일날 자동이체로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막연하게 펀드 변경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25일날 빠져나가고 펀드 변경을 안 한다 보면 그 수익률도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주가가 하락될 때는 채권형으로 바꾸고 주식이 올라갈 때는 주식형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펀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한다고 하면 변액연금도 제가 추천을 안 해드려요. 개인연금을 진짜 나는 가입하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추가 납입을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추가 납입은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기본 보험료가 거의 다 연금 보험은 10만원부터 시작하거든요. 10만원의 추가 납입을 할 수는 있지만 거의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0만원 가입한다고 하면 10만원만 기본 보험료 세팅하고요. 10만원은 매월 추가 납입을 하는 거예요. 추가 납입은 솔직히 보험회사분들 잘 추천 안 해줘요. 왜냐면 이 실적이나 수당이 안 잡혀요. 처음에 설정했던 그 기본 보험료만 수당이나 실적이 잡히지 추가 납입은 고객한테는 좋지만 이 설계사분한테는 실적이 안 잡히기 때문에 설계사분들 추천 안 해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거의 다 사업비 거의 뭐 1% 2% 빠지고 모두 다 적립이 되기 때문에 10만원 했을 때
그 10년 납입하면 4,800만 원인데 10년 납입을 했어요. 그러면 10년째 원금이 내는데 10만 원만 기본 보험료 세팅하고 10만 원은 추가 납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7, 8년의 원금이 된다는 거예요. 원금 회복이 빨리 된다는 건 나중에 수익률이나 아니면 이자가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 납입을 안 할 거면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지 마시고요. 추가 납입을 하실 거면 연금보험을 가입하셔도 괜찮다. 근데 추가 납입은 아무래도 이제 보험 설계사분들이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 안 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만원, 20만원, 내가 뭐 기본보험료 20만원 한다, 아니면 40만원 한다, 그러면 2분의 1만 기본보험료 세팅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추가 납입으로 설정을 하시면 매월, 요즘에는 자동으로, 예전에는 추가 납입을 좀 번거롭게 하기 위해서 고객이 고객센터에서 매월 25일이나 30일이나 자동이체 날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요. 요즘에 한번 딱 설정해 놓으면요, 매월 자동으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 납입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연금보험 가입하지 말라, 단 추가 납입을 하면 몰라도 라는 주제로 보험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진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4월달부터 연금액이 축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3월달에 연금보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한테도 연금보험 저는 추천해 드리긴 하는데 추가 납입이죠. 뭐 30만원 하겠다 그러면 15만원 하고 15만원 추가 납입하셔라. 아니면 내가 뭐 50만원 하겠다 그 25만원만 추가 납입하시고 25만원은 기본보험료 세팅하셔라. 이렇게 해서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막연하게 기본보험료 높게 해봤자 의미가 없고 절반만 추가 납입하고 절반은 기본보험료 세팅하셔라. 그러면은 정말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고 나중에 풍요로운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고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에 신경 쓰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